근데 솔직히 배고파서 뭐 할 수 없어. 힘이 안 나.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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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야?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게 내 거. 이게 내 거. 이름 써 있어요, 이름이. 이름. 이게 내 거. 우리 엄마! 어? 이게 내 거. 집밥이야, 집밥? 네. 진짜? 집밥이야, 진짜? 진짜로? 와 잠깐만 뭐야? 어 내 편지 있어요 편지. 거짓말 거짓말. 우와, 뭐야? 엄마 엄마. 우와. 우와 엄마 엄마. 우와. 뭐야? 잠깐. 와 뭐야? 와 이거 대박이다. 지금 봐? 이거 지금 봐도 돼? 일단 엄마가 뭘 준비했는지 보자. 우와 오 조밥. 와 조밥. 조밥 있어? 와 조밥. 잠깐만 우리. 와 갈비찜. 와 잠깐만. 우와 형 레전드. 나는 과일만 어, 엄청 많은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식단을 줄였어. 와 이게 뭐야? 와 김치찜? 김치찜? 와 레전드 김치찜이야 나 진짜 우리 엄마 성격이야 이거 진짜 엄마 아빠 보면 울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와 맛있다 아, 와 엄마만 있어도 아. 와 진짜 중요한 일 있으면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해줘 난 떡이 있어 고마워. 우리 형적이 떡집하거든. 우리 형이 나보다 널 더 좋아한대. 저는 형? 응. 갑자기? 희승아 형이다. 안매? 어.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던 평범하고 철없던 옛날의 귀여운 너를 떠올려보니 이 형은 너가 정말 대견스럽구나. 정말 아버지. 완전 키우셨는데. 끝으로 제이한테 희승이보다 좋아한다고 전해줘. 진짜 반전이다. 반전이다. 감사합니다. 너도 힘만 읽어줘. 저요? 두 사랑하는 아들 안녕. 아일랜드에서 그라운드로 또 미션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그걸 이겨내는 날 보고 이제는 엄마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구나 싶었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마는 아들을 만나면 두 팔 벌려고 안아주고 싶어. 수고 많았어 아들 사랑해. 엄마 울 것 같게. 9년 살았는데 3개월 안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은 줄이야 그러게 자 이제 한번 이건 너도 가려고 그러네 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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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부터 무서워 얘 벌써부터 야 진혁장? 아유 어쩔 수가 없어 울지 마요 아 왜 이러냐 사랑하는 아들 성원이에게 성원이가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이후 늘 엄마와 함께 였는데 엄마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다른 의미의 도전이 되고 있어 성원이가 방송에서 부모님께 아 잠깐만 아, 네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했지 이미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옆에 이제 바톤 터치합시다. 터치. 어디까지 갔지? 전지훈련. 사랑하는 아들 엄마랑 전지훈련 갔을 때 기억하지? 아일랜드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연습하고 기쁨, 슬픔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니 그때가 떠올랐어. 아일랜드에 있는 성훈이 덕분에 엄마도 정말 행복했어. 사랑하는 아들 너의 꿈이 현실이 될 거야. 전 많이 못 봤어요, 성훈이 형이 오는 모습. 표현 자주 안 하는 거지. 전 진짜 딱 쿨하게 읽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두 사랑하는 아들 동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면서도 보고 싶은 동규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너무 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면서도 보고 싶은 동규야.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엄마 하며 안기던 우리 아기가 힘든 방출 위기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을 어떤 심정이었을 나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슬프냐 이거 이상해 서로 읽어줄까요 저희 아니 이거 자기가 읽어야지 부모님 써주시는 거야 아, 그냥 울면서 읽어 후배로 쓸까요 네 다 준비를 하시고 사랑
사랑하... 너무 빠른데? 아, 예, 잠깐만.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안 돼, 진짜 안 되겠다. 진짜로, 맞아. 진짜 안 돼. 와, 이제 미쳐요, 진짜. 네,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이크. 엄마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하루 종일 혼자서 연습실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가슴 많이 아팠는데. 그동안 혼자 하는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제이크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제이크. 아, 뒤에 뭐 있는데? 그냥 정말 많이 사는 인. 와. 오. 세이프. 와우. 제이크 형이 잘 끊어줬어요. 다들 대단한데? 어, K에게. 오우. 처음부터 K에게. 오늘 보고 싶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어. 애기 같은 귀엽게 너는 그대로 가면 돼. 야, 미키 전날에 이걸 주시네. 내일 부르면 불어서 무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제 아이돌의 길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싶었는데 잘 증명해냈다고 얘기해 주시고 자신감도 생겼고 되게 걱정도 많이 없어졌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봤을 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무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스타트.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이거 보고 나 울었어. 읽기 전에 울었어. 최고야 최고. 아니 간다.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생방송 글로벌 시청자 투표를 마감합니다. 5 4 3 2 1 글로벌 시청자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네, 엔하이픈의 멤버를 결정짓는 마지막 글로벌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자, 그럼 투표를 집계하는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13명의 지원자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 지원자,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을 9명의 아일랜더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네. 진짜 지금 아일랜드에 남고 있는 형들과 동생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정말 이번 무대를 보고 진짜 멋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아일랜드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9명의 아일랜드가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추지민 지원자, 최근에 아일랜드를 가봤다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만 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뭔가 아일랜드 제가 처음에 가게 되었는데 뭔가 되게 마법학교 느낌도 나서 뭔가 으리으리했던 것 같고 먹을 것도 많이 있어서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3명의 여러분이 아일랜드에 갔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셨나 본데요. 조경민 지원자, 어떤 걸 준비하셨죠? 네, 어떤 걸 준비했냐면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곡인 Into the Island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곡인 만큼 저희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연습 과정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전 잠깐 광고 렛츠고!
진짜 간만이다. 아, 다시 떠밀려 왔어. 와. 떠밀려 왔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니콜라스 왔어. 이 섬에 다시 오게 되다니. 두 번씩이나. 빨리 보고 싶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반가울 것 같고 어떤 반응을 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신날 것 같아. 처음 딱 봤을 때 그 반응이 너무 기대돼. 나는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누구 오시나 봐. 오랜만이야. Nice to meet you. Surprise. 성둥님? 아 안 돼. 와. 진짜 너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아 모르겠어 진짜. 남둥이 누나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에이맨. 진짜. 야 챔프파이 탁기를 위해서 했어. 아 진짜요? 진짜 탁기 생각하면서 했어. 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나. 아 진짜 많이 했어. 와 뭐야. 다시 오랜만에 들어. 갑자기 오자마자 다시 무대를. 뭐지? 지금부터 아이랜드는 13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생방송 무대를 위한 와우. 인투 디 아이랜드를 준비하세요. 인투 디 아이랜드! 저희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아 진짜요? 나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연습할 거예요. 설마 인투 디 아이랜드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되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숨을 뜨면 다시 만나는 거. 저한테는 정말 약간 가장 최고의 약간 순간? 약간 가장 최고의 추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제가 22명 끼서 약간 인투 디 아일랜드를 같이 쓴다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 야 야 대박! 미쳤죠? 와 야, 뭐야 나 진짜 처음 와봐. 나 진짜 처음 와봐. 진짜 말로만 듣던 처음 보는 것들이 진짜 많아서 1, 2, 3등 오죠. 여기 하플이에요. 아, 저기 안마기도 있고. 야 너네 야 진짜 좋은 날 살았다. 1등 군대가 진짜 대박이야. 개현찜대 개현찜대 올라가. 와 야 되게 좋은 데서 살았다 너네. 너무 좋은데? 호텔인데?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나 진짜로 벤트레 가야 돼. 벤트레 가야 돼. 야 고리야 나 여기 처음 와. 와, 와, 진짜 처음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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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두근두근 거려. 너는 요리는 누가 해줘? 제이 형 많이 하고 이런 거 파스타 그냥 다 각자 해. 아, 제이 형 해주라. 아. 오늘 우리 여기서 사도 돼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여기 기억나? 난 진짜 같은 팀 하고 싶어요. 제가 지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새롭고 현장 학습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어, 신기해. 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슈퍼 꽉 찬 게 이번 처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이따가 진실 게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오, 좋아요. 대박. 완전 행복해. 지금 해볼래요? 네, 찍어. 그럼 내가 성훈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 자신이 아일랜드에서 아. 비주얼 1등이라 생각한다. 야. 하나, 둘, 셋.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김선우. 김선우는 성훈이 형이 제일 잘생긴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야이. 문세 방금 맞대. 신신 게임이다. 신. 오케이. 넥스. 솔직히 저희 청소 안 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한테 화낼 때 조금 가오가 있다.